예, 반갑습니다. 이거다 피싱 TV입니다. 붕어 탕구 생활 제세 번째 이야기는요. 붕어 낚시의 필수 테크닉입니다. 누구나 낚시하면서 다 거쳐가야 될 필수 과정, 꽝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꽝이라는 게요. 누구든지 다 이제 겪게 됩니다. 큰 붕어를 낚으려는 분들은요, 꽝이 선택이 아닌 필수 코스입니다. 큰 붕어를 낚기 위해서는 몇 번의 이제 꽝을 치고 거기서 참 어렵게 한 마리를 낚는 것이지, 처음부터 큰 붕어를 덥석덥석 낚아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큰 붕어를 낚기 위한 필수 코스는 꽝이다. 그리고 이제 마리수를 즐기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토종토에서 나는 큰 붕어 욕심 없이 뭐 좋은 지 올림 보고 좋은 자연 경관에서 그냥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도요. 자연이 허락하지 않을 때, 즉 시기와 기상이 사맞지 아니하면은요, 꽝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왕지사 꽝칠거좀 꽝을 잘 치는 방법이 없을까? 분명히 있겠죠. 있는데, 이것을 몸으로는 제가 느낄 수는 있지만은 이를 글로 표현해라, 말로 설명해라 참 어려웠습니다. 어렵지만은 그것을 생각하고 생각한 그때 뭐 어렵게 표현을 한다면은요, 꽝을 잘 쳤다는 뜻은 좋은 밤을 낚았다, 즉 기대감으로 밤을 새웠다는 말이 됩니다. 대를 잡을 때, 참 아쉽죠. 아쉽지만은, 다음을 기약하면서 다음에 또 와서 또 즐겁게 낚시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순수한 마음이 생길 때, 정말 꽝을 잘 쳤다. 그리고 대를 다 잡고 집에 가는 과정에서, 아이고, 오늘 참잘 놀다 간다. 잘 쉬었다 간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참 꽝을 잘 쳤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기대감으로 밤을 새운 밤의 사진입니다. 이게 2000, 한 1, 2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요때 아직까지 기억이 생각나는데 한 요구멍에서 예, 입질을 한번 받았습니다. 입질이 그때 경험 부족으로 챔질을 하지 못했는데요. 케미가 그때는 장겨서 낚시를 했죠. 찌가 이 요만큼 내밀다가요, 정말 한 반에 반마디 정도 요래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멈칫하다가 옆으로 싹 기면서 딱 내려갔는데, 그때 챔질을 했어야 되죠. 그때는 붕어 낚시를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처럼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독학과 지인들의 과 이제 대화로 이제 붕어 낚시의 지식을 이제 쌓아가는 과정이었는데, 저는 이제 쫙 스르륵 잠기다가 한번 또 멋지게 쭉 이래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참붕어 미끼를 끼었는데, 그때 싹 내려갔을 때 챔질을 했어야 되는데, 챔질하지 못한 그 아쉬움으로, 참 밤을 기대감으로 뭐뜬 눈으로 그냥 아침까지 낚시를 했습니다. 정말 좋은 밤이었죠. 지금 생각하니까, 예, 정말 좋은 밤을 낳고, 예, 철수를 한 그러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예, 꽝치기가 두려운가? 저는 영상 촬영 전에는요, 그렇게 꽝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 낚시하면 꽝칠 수도 있지, 뭐. 뭐 이런 생각으로 낚시를 많이 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는 낚시 스타일이 한 놈만 패는 스타일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저수지를 하나를 딱 찍으면은요, 그 저수지를 거의 뭐 1년 6개월 이상 계속 이제 그 저수지만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성공했던 사례가, 이날 정말 초대박을 쳤던
사진인데요. 철수하면서 아쉬워서 참 사진을 한개 남겨두었습니다. 이날 울척 세 마리를 비롯해서요, 뭐 27, 8구 되는 준척금을 한 6~7마리 정도 낚았고요. 그리고 뭐 24, 5 되는 붕어도 10수 정도는 낚았던 정말 낚시에 있어서 한번 올까 말까 한 그러한 참 좋은 밤을 낚은 그러한 아침 사진인데요. 근데 이 저수지를 제가 거의 한 1년 반 동안 매주 이 저수지만 다녔습니다. 한 놈만 계속 폈죠. 한 놈만 패니까 결국에 10월 둘째 주 이렇게 마름이 삭는 시기에 초대박 조항을 참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뭐 수많은 꽝도 쳤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낱마리에 끝인 경우도 있고 뭐 잡아봤자 뭐 9~7을 잡은 적이 있지만은 올척 이상을 붕어를 만나는 것이 1년 반 만에 처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평생 동안 이제 이 시기를 알았으니까 요 때는 요 시기에는 이 저수지에 가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지만은요. 뭐 이것도 뭐 인터넷에 알려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니까 마을 주민들이 저수지에 올라가지 못하게 이 쇠사슬로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참.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낚시는 현재 이 순간 즐겨야 되고요. 앞으로 이 저수지가 어떻게 변할지는 또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참 좋은 밤을 보낼 수 있었고, 뭐, 기대감이 상승이 되었으면은, 뭐, 꽝을 쳐도 그렇게 큰 미련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과 만나는 거 있죠. 예전에 참 낚시 명인, 새우 대물 낚시의 명인과 뭐, 하룻밤을 함께 한 적이 있는데요. 커피를 한잔 드시러 오라 해도 오질 않는 겁니다. 커피를 한잔 태워서 이제 갖다 주어야지 다음부터 이런 거 태우지 오라 오지 마라 하면서 혼자 이렇게 탁 이게 자리를 지켰는데요. 아, 그때 당시는 아, 참 낚시는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는 생각이 들었지만은요. 참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이제 돌이켜 보면은 아, 낚시는 저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자칭 고수라는 분이 한명 계시는데요. 그분도 이제 커피 한잔 드시러 오라 그러면은 그냥 자는 척 합니다. 왜 커피 드시러 안 오노 하면서, 아, 뭐 오기 귀찮아서 자는 척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쇼맨십을 부리는데, 사람들과 만약에 어울리는 상황이면은요. 그냥 커피를 한잔몇 시에 만나기로 해서 커피 한잔 먹는다 그러면은요 귀찮더라도 그냥 커피 한잔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는 것이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예의인 것 같습니다. 뭐 붕어를 잡을 거라고 아니면은 자기의 낚시 캐리어를 뽐내기 위해서 쇼맨십을 부릴 거라고 그냥 사람과 같이 동출을 했는데 커피 한 잔도 하지 않는다. 아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처럼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만약에 고기를 잡고 싶으면 혼자 출조하면 했지, 여러 사람과 같이 갔는데 커피 한 잔도 하지 못할 만큼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좋은 선택일까? 뭐, 지금 현재에서 상당히 큰 의문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 촬영을 하고 난 후에는요, 약간은 꽝치는 것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두려웠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 놈만 패는 스타일을 이제 할 수가 없죠. 좋은 저수지를 하나 발견했다. 한두번 정도, 세 번까지는 촬영할 수 있겠지만은 꽝쳐도 계속 이제 그 저수지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현실이고요. 혼자 좋은 밤 보내고 기대감을 상승하면 뭡니까? 영상에서 보여줄 붕어가 없으면은 참 스토리텔링이라 하죠. 영상을 참 만들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고 난 후에는
솔직히 꽝 치는 것이 두려운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꽝을 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면 저는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될 겁니다. 예, 낚시를 하면서 꽝은 뭐 언제든지 칠수 있는 하나의 뭐 자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낚시를 하면서 꽝을 절대 치지 않고 계속 붕어를 잡아낸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뭐 낚시 방송에서도 꽝을 치지 않는 이유가 뭐 연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붕어가 잡힐 때까지 촬영을 하거나 두개 중에 하나이지, 정말 낚시할 때마다 붕어를 잡고 꽝을 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어 볼 내용은요. 꽝을 치더라도 어느 정도 리듬감을 있게 꽝을 치면은 꽝의 슬럼프도 극복을 하면서 1년간의 낚시가 상당히 아기자기하고 재밌게 진행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리수 낚시터로 갔다. 그래서 뭐 붕어를 막 잡아낸다. 그렇지만은 큰 붕어에 대한 욕구가 있죠. 아, 이제 마리수는 잡을 만큼 잡았으니까, 한 마리 잡더라도 제대로 된 붕어를 잡고 싶다. 그러면은, 큰 놈을 잡기 위해 텃센 곳을 가겠죠. 텃센 곳에서는 붕어 그렇게 자주 입질하지 않습니다. 꽝! 꽝! 한 두세 번 이래 꽝을 치면은, 아, 또 머리에 또 현타가 오기 시작하죠. 아, 안 되겠다. 다시 마리수 낚시 가서 배턴을 좀 회복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큰 놈을 위한 텃센 곳에 도전하겠다. 그래서 마리수 낚시터에 갔다가 다시 텃센 곳에 갔다가 이것을 어느 정도 자기 리듬감 있게 반복을 해주면은요, 낚시가 그렇게 지겹지도 않고 꽝치는 것도 그렇게 지겹지도 않게 일련의 낚시를 아주 재미있게 할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참 마리수 낚시 이거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이제 같은 사이즈의 붕어가 올라오면은 참 싫증이 납니다. 아, 입질 오는 것도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계속 잡아냈는데 또 같은 입질, 아, 이거 또 잡아야 돼. 그럼 잡고, 또 잡아야 돼. 잡고, 6치, 7치급의 붕어가 계속 이제 입질이 붙으면 상당히 피곤한데요. 바다 낚시로 치자면은 쭈꾸미 낚시가 그렇겠죠. 계속 이제 느나 느나, 느면 나오는 낚시. 이게 재밌을 것 같지만은요. 계속 하다 보면 상당히 싫증이 나는 그러한 낚시 패턴인 것 같고요. 또 이왕지사 바다 낚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두 종류 낚시, 그래 다리 달린 문어나 오징어 낚시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 무늬 오징어 낚시는 꼭 중축내림과 같습니다. 비싼 장비에 비싼 미끼, 그리고 가는 채비, 이거를 사용해서 낚시를 하는데 입질도 꼭 중축내림처럼 까딱까딱거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때 이제 챔질을 해야 되는데, 무늬 오징어 낚시가 마치 이제 중축내림과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확 이제 와닿는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았고요. 문어 낚시는 어느 정도 제하고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바닥을 이제 긁으면서 바닥 느끼는 재미, 그리고 입질도 뭔가 끈적하고 묵직하게 오면서 마치 대물 낚시의 쫄린처럼 입질이 뭐 부드럽고 끈적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압할 때도 이유 불문하고 수초에서 붕어 끄잡아내듯이 강제 집행하는 과정. 붕어 낚시로 따지면 마치 토종 붕어 낚시와 비슷하게 여겨서 예, 문어 낚시를 뭐 즐겼고요. 그 즐긴 것을 이제 많은 분들과 이제 공유할 만큼의 실력이 되는 것 같아서 문어 탐구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이거다 피싱TV는 붕어 낚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이지만은요. 뭐 앞으로도 제가 뭐 특정 분야의 낚시가 심취되고 어느 정도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실력이 되면은요, 탐구 생활 시리즈로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래 올릴 테니까 현재 문어 낚시 탐구 생활 시리즈를
매주 목요일 날 이제 주 1회 올리는데, 붕어 낚시 하면서 걸고 친다고 너무 핀잔을 주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뭐 다양한 장르의 낚시를 뭐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탐구생활 시리즈는 계속 이어갈 생각이니까, 붕어 낚시 시청자님들의 뭐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결론은요. 자연이 주는 만큼 잡으면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잡을 넣고 발버둥 쳐도요, 낚시라는 것이 자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뭐, 운 좋게 한 마리 잡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운이 나쁘게 뭐, 꽝을 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영상은 바람이 엄청 불었습니다. 이게 바다보다 이제 바람이 더 세게 물결이 일었는데요. 아, 이 정도 바람으로는 도저히 이제 붕어가 나오지 않겠다. 예? 붕어가 나오지 않으니까, 낚싯대를 두 대만 남겨놓고 다 걷고요. 옆에 계신 조사님하고 조금 담소를 나눈 후에 차에 들어가서 좀 휴식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옆에 조사님에게 다녀오는 길에 사자 붕어가 덜컥 낚여 있었습니다. 그 바람 부는 와중에도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 날씨가 최악인 상황에서도 붕어는 입질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날씨가 기똥차게 아주 좋아도 꽝을 칠 수가 있다. 모든 것은 이제 자연에게 맡기고, 그냥 겸허한 자세로 자연이 주는 만큼만 잡아내겠고, 거기에 대한 최선을 다하겠다. 이 자세로 낚시를 임하시면은 좀더 즐거운 낚시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붕어 탐구 생활, 상강, 꽝 치는 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예,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